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얀드스포! 안녕하세요, 승범입니다. 잠깐만, 왜요? 누가 말 안 했어, 지금? 누가 무공이었어, 방금? 저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돌려봐 주세요. 목소리가 상의형 안 했어요. 상의형 범인 누가 범인 상의형 안 했어요. 아, 나 지금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추워요. 저 약간 화음 쌌어요. 밑으로 하이라이트 아, 좋네요. 랩 스타일로 했어요. 저희 여기 왜 왔죠, 근데? 아, 저희가 오늘 이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이 나왔어요. 네? 저번에 저희 그 여름 때인가요? 그쵸, 여름 때 그 유성. 유성! 네. 아, VM 라이브에서? 네. 또 한강에 왔었는데. 아,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수박도 먹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같은 자리였죠, 같은 자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맞아요. 그래, 이건 가짜야. 그럼 일단 한번 앉아보죠. 앉아보죠. 그럼 일단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치킨팅! 저번에 저희가 그 네. 한강에 와서. 네, 저희가 저번에 한강에 와서 그 네. 네. 무더위를 격파하면서 막 수박 그런 걸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한강 가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어요? 한강 하면 라면이죠, 라면. 라면 좋지. 라면. 저는 라면이요. 치킨. 한강 치킨. 치킨 네. 맛있지. 이거 떡볶이. 떡볶이 또 팔아요. 떡볶이 와. 편의점. 떡볶이. 저는 한강 하면은 약간 스테이크가 오히려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왜요? 스테이크. 저는 왜요? 파스타. 저는 그 항상 그 40층 정도의 펜트하우스에서 항상 네. 스테이크를 썰면서 한강을 보던 게 많이 생각이 나서 스테이크가 네. 많이 생각이 나요. 네. 네, 네, 스테이크 진짜 맛있게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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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역시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냥 좀 항상 그래 왔듯이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또 하나씩 드릴 겁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스누퍼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 하나를 적어 주시면 돼요. 아, 스누퍼. 스누퍼 하면 바로 이 곡이지. 야! 땅. 오케이. 땅. 땅. 하늘 천 땅지. 뭐야? 땅땅땅지. 하늘 땅.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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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땅. 땅. 지.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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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엘. 야, 잠시만, 저 유성 좀 왔다가 지금 아니, 우성. 아, 우성. 어쩔 수가 없네요. 벌써 한 번에. 아, 쉽네. 오케이, 다음 문제, 오케이. 야, 하이드에서 라면. 라면 맞춰야 돼.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진짜로? 말하지 마. 눈치껏 해, 말해. 네, 질문 드릴게요. 스누퍼 그룹으로 가장 처음 나간 TV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이요? 네. 그러면 이거 완전 쉬워. 나 알겠어. 네? 데뷔 무대? 아, 이거 다 알지. 아, 알지. 아, 당연히 이거는 알지. 먼저 나간이요? 처음 나간. 그러니까 방송이 된? 제일 처음 방송이 된? 네. 이건, 아, 이거는, 야, 진짜 아, 데뷔 무대다. 아, 진짜. 오케이. 이거 단검색 자켓을 입었었지. 내가? 11월 17일이었지. 아니야. 16일 맞아. 17일 맞아. 16일날 쇼케이스 하고. 16일날 쇼케이스 하고. 아, 잠깐만! 라면이야, 엄마. 너 뭐야, 이 자식아. 어? 아, 됐다. 야, 정확히 기억해, 나는. 하나, 둘, 셋. 더 쇼. 오. 드릴게요. 가장 분위기를 띄운다고 생각하는 스노퍼의 노래는? 아, 분위기를 띄우는 노래요? 네, 분위기를 하늘 띄우는 노래. 천. 비. 땅? 분위기? 분위기는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분위기. 곡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아, 아 근데 이거 좀 중요한데 음료수인데. 그러니까 텔레파시 보내봐 한번. 하나, 둘, 셋. 유성. 와, 오마미. 와, 뭐야 이 사람들. 오마미가 어떻게 뛰어드는 거야? 우리 대신 동했어. 아니, 우리 대신 음료수 먹어. 저희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후식을 보여드릴게요. 추운데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예요. 야치하. 이번에는 저희가 스케치북에 적는 게 아니라 초성 단어 끊임없이 말하기라고 해서 태용 씨를 시작으로 상일 씨까지 한 바퀴.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뭔데요? 태용 씨가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잘 못해. 태용이가 시작해서 태용이로 끝나야 된다고. 네. 나 이거 난 태어나서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네. 이게 뭐야?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초성 단어는요. 네. 비읍입니다. 네. 비읍. 네. 네. 초 후에 시작할게요. 비읍. 어, 두 개 생각해야 돼. 두 개. 두세 개. 최대한 두세 개. 3, 2, 1. 자, 태용 씨부터. 바보. 비보. 보복. 불변. 아비. 변방. 상우 씨? 에? 나야? 뭐 해? 응응. 아, 귀지만. 대변. 대변? 어. 제가 뭐 했죠? 형 불변. 보복. 뭐? 아, 했잖아. 아니. 다 내 얘기를 들어. 보복할 만한 단어를 내가 준비했다는 거야. 정말 끝까지 들어. 자, 빨리. 5, 4, 3. 방배. 방배. 방배가 있잖아. 반박. 오케이. 비리. 부부. 초성 단어는 리을, 리음입니다. 우와! 태용씨. 로마. 루머. 로망. 5, 4, 3, 2. 루마! 좀 들어! 빨리. 오. 라면. 오! 5, 4, 3, 야, 2. 너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라면이 나왔어. 여기까지 라면이 안 나왔어요, 진짜로. 아니, 라마도 있지, 레몬도 있지. 아니, 라마는 되는 거야? 라마 당연히 되죠. 라마가 뭔데? 아니, 라면! 라마! 라마 아이스크림은 그냥 사이만 쏴. 너가 로마 했고. 아, 로마. 내가 뭐 했더라? 루머. 루머. 야,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이거 많이 흘려준다,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다이아브 이긴 사람 6명 중에 한 명만 한 잔 먹게. 그래요? 그냥 결과에 번복하기 없어. 오케이. 나눠주기 없기. 오케이, 나 진짜 나눠주기 없어. 네. 안 내면 구독해 사실.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와! 너 내가 뭐 양보해줄게. 오늘래? 이따가 죽었다. 보낼 거야? 내가 양보해줄게. 보낼 거야. 나 묵 낼게, 묵. 어. 그러면은 내가 찌내면 지네. 응. 너 양보해줄게. 알겠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어? 머리 썼다가. 머리 써, 너 진짜 양보한 거. 머리 썼다가 줬다. 너 머리 썼다가 또 찌지. 아니, 너 죽어야 진짜. 죽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빠를 내서 지잖아? 그러면 상렬하게 어? 나 너한테 양보해주려고 왜 나를. 만약에 자기가 지잖아, 그러면. 어, 아, 근데 진짜 형이 양보해줬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난 진짜 양보하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완전을 시키네. 형이 졌을 때, 형의 표정이, 어? 이 표정이었어. 친구한테 그 찡그림이 어. 있었어. 와. 라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오, 여기다가 라면. 이거 무료 이거 피자가 인기가 아, 없네. 연기 좀 뭐? 네.
오랜만에 와. 이렇게 또 한강에 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배부릅니다. 먹고 정말 좋네요. 네, 배부릅니다. 정말 근데 정말 슬픈 소식이 있어요. 슬픈 소식이 있어요. 오늘로써 네. 저희 스누퍼 필름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여태까지 종료된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누퍼 필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필름보다는 이제 또 4K? 이제, 네,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필름 종료하고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로 스누팟 플레이어 스누팟 플레이어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고 네. 그래요. 아니 스누퍼 플레이어든 스누퍼 필름 2든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스누퍼도 곧 좋은 컴백. 모습으로 네.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네,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스누퍼 필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스누퍼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나의 스포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